경기도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주제로 한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오는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에는 기본소득 특별대담과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 등이 마련됩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도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주제로 한 세계적 정책축제인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오는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 기본소득 박람회 조직위원장인 정성호 국회의원은 5일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을 사람답게란 슬로건 아래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연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2020 기본소득 박람회 대변인 용혜인 국회의원, 조직위원인 장경태 국회의원, 노민호 조직위 부위원장, 심규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등이 함께했습니다. 경기도와 우리 조직위원회는 시대의 변화에 한 발 앞서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 떠오른 기본소득을 논의하는 정책축제인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마련했습니다. 세계적 석학과 전문가가 참여해 기본소득에 대해 논의하고 기본소득 정책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전시와 체험형 축제의 장인 2020 기본소득 박람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는 진행하지 않고 비대면 온라인 박람회로 준비하였습니다. 2020 기본소득 박람회는 오는 9월 10일 온라인 개막식을 시작으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 선언식과 기본소득 특별대담,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온라인 전시가 이어지고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부대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